38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적절한 위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 원래 이 문제를 만든 취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를 만든 취지는 글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그 들어 있어야 될 부분이 빠지면은 앞뒤에 논리적 흐름이 안 맞는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만든 문제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접할 때 주어진 글을 또는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기보다는 그냥 본문을 먼저 읽는 거죠. 본문을 먼저 읽다가 이 부분이 뭔가 안 맞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뭐 주어진 문장을 읽는 게더 편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선생님은 원론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어진 글이에요. 주어진 문장이죠. 여기는 한 문장이니까. 땡땡땡땡땡땡 이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을 먼저 읽지 않고 저는 그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Interest in ideology, idea, idea의 로지가 붙어서 우리는 이데올로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라고 할게요.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interest, 이건 관심, 뭐 어떤 경제 용어로는 이자도 되지만 이건 당연히 관심이겠죠.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관심, in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literature, literature는 문학이에요. 아동 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아동 문학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관심은 arise, arise는 비롯되다. 원래는 이제 일어나다, 뭐뭐로부터 나오다, 이게 arise인데, 여기서는 비롯되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가 비롯되다도 있어요. 비롯됩니다. 뭐로부터? A belief,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어떤 믿음? 하면서 대시 오죠. 명사 다음에 대시 오면은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거니까 절을 먼저 해석해라. Children's literary. 이 literary 하면 literature의 형용사형이라고 할까요? 문학이란 뜻이에요. 문학의 literary, 문학의. 그래서 Children's literary text, 아동문학 텍스트. 뭐 교재라고 할까요? 아동문학 교재는 culturally 문화적으로 란 뜻이고요. formative 하면 형성적인, form이 형성하다 해서 formative 하면 형성적인이 되죠. 자, 그래서 아동문학의 교재가 문화적으로 형성적인 거라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야, 너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 그냥 쭉쭉 가라. 뒤에서 해결을 하자. And of massive importance. 자, 여기서 이 massive 하면은 거대한 중한 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둘 거가 있죠. of massive importance를 여러분이 해석함에 있어서 문법적으로 이 사실을 알면 해석하기 쉬워져요. 어떤 사실이냐? of 플러스 추상명사. importance. 이 지금 massive가 사이에 끼긴 했지만 굵직하게는 importance, of importance예요. importance는 중요성이죠. 중요성은 어떻게 개념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of 플러스 추상명사는요,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of importance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mportant가 되겠죠. 그러면, important가 되겠죠. 그래서 massive라는 큰 의미까지 하면 very important가 된다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큰 중요성 안에 있다. 중요성에 있다. 아, 이런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educationally, 교육적으로, intellectually 하면은 지적으로란 뜻이죠. intellectually and socially 또는 사회적으로. 일단 한 번만 다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아동문학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관심은 어떤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그 믿음은 아동문학 교재가 문화적으로 형성적이고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데 있다. 그런 믿음에서 나온다. 자, 소재는요. 뭐 이건 소재를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쭉 읽어 나가면서 논리적으로 공백이 있는 문장을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Perhaps more than any other text. 어떤 다른 교재보다도 더 많이, 아마도 어떤 다른 교재들보다도 더 많이 그들은 reflect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뭘까요? 그들은 앞에 있는 이걸 말하겠죠. 요거. Children Literary Text. 아동문학 교재에는 다른 그런 어떤 교재들보다도 더 많이 뭘 반영한다? reflect 반영합니다. 사회를 반영합니다. 근데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나? 사회를 어떻게 반영해? 하면서 as it wishes to be.
이거는 결론적으로 여기 as는 뭐뭐대로,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가 원하는 거예요. 되기를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처럼 그대로 사회를 반영하고요. As it wishes to be seen. 그것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대로 원하는 대로 사회를 반영하고요. And it unconsciously 하면 무의식적으로죠. Reveal 하면 드러내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그 자체를 드러내죠. 몸인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At least는 적어도 to writer 그 작가에게 글을 쓴 작가에게 있어서만이라도 이렇게 사회가 뭐뭐 되도록 원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식으로 사회를 반영하고 그러면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자신을 뭐뭐인 것처럼 드러내는 대로 사회를 반영한다. 자, 그러면 사회를 반영한다? 이 아동문학, 여기 대인은 바로 앞에 있는 children's literary text라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를 반영한다? 이 부분을 어디서 앞에 있는 부분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를 찾아내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데 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뭐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뭐 크게 하자는 없죠. Clearly, 분명히 literature is not the only socializing agent. Socialize 하면 사회화하다예요. ing가 붙었죠. 보통 ing가 붙으면요. 동사 다음에 ing가 붙으면 뭐뭐 하는. 그래서 사회화하느냐 의미로 앞에나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면 좋죠. 여기 이제 앞에는 only니까 명사가 아니고. 뒤에 agent. 이 agent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힘. 힘. 그래서 사회화하는 힘. 단지 사회화하는 그런 힘인 것만이 아니에요. In the life of children,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사회화하는 어떤 힘만 있는 그런 게 아니다. Even among the media, 심지어는 어떤 매체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매체들 사이에서 이 문학이 말이에요. 현재 사회화하는 어떤 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화하는 힘만. 앞에 있는 어떤 그 아동 문학 교재 하면서 이 리트러처 뭐 계속 언급이 되면서 사회화 쪽 계속 언급이 되는 거. 뭐 특별하게는 뭐 특별하게 뜬금없이 이 문장이 왜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죠. There is, however, 그러나 있다. Considerable, considerable 하면은요, 상당한 많은이란 뜻이죠. 상당한 degree 정도, 상당한 정도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이 interaction이에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Between the two media, two 매체, two 두 개의 매체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두 개의 매체, 두 개의 매체. 하나는 뭘 뭐고 또 하나는 뭘까요? 두 개의 매체라고 했는데 지금 억지로 따져본다면 하나는 뭐 문학 정도가 있을 거는 같은데 또 하나는 뭘까요? 아, 전혀 발견을 못 하겠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백 있는 부분 지금 딱 보면 3이 공백이죠? 자, 이 투 미디어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한번 주어진 문장을 보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 It is possible to argue. 여기서 여러분 어법적으로 알아둘 거 있죠. It is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부정사가 진주어고 얘는 가주어일 확률이 훨씬 많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서 해석을 해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뭐를 주장합니까? 대디아가 오죠. 목적어 자리에 대시 오면 어떻게 해라? 아, 대시 온 거는 목적어가 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야. 절이 목적으로 오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긴 절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겠죠. 절이란 거는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보통 절이라고 해요. 자, 오늘날 the influence 하면 영향이죠. 오늘날 the influence of books 책의 영향력은 is vastly. vastly 하면은 크게예요. overshadow 하면 가리다예요. 그림자 위에 드여지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위에 드여지는 거는 가려지잖아요. 가리다가 되죠. by that of television. 여기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 대세 정체 한번 한적 있어요. 대 다음에 that을 수식해 주는 수식어가 오면요.
이 지시대명사 중에 우리는 다른 건안 쓰고 that을 쓴다는 거죠. 뭐 원을 쓰는 것도 아니고 this를 쓰는 것도 아니고 that을 쓰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텔레비전의 그것에 의해, 텔레비전의 그것, 그리고 of 텔레비전이 앞에 있는 이 대명사, 뭔가 이 대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그럴 때 that을 쓴다는 거. 자, 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럴 때이 that은 앞에 뭘 받을까요? 저기 있는 influence를 받아주죠. 그럴 때 이제 여기 book이라는 하나의 매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라는 또 하나의 매체가 나와서, 주어진 문장이 그 사이에 3번에 들어간 맞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죠. 그리고 이 뎃은 인플루언스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뭘 주장해? 오늘날 책의 영향력이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의해서 크게 가리워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보여야 될 거는, 잠깐 백으로 갈게요. 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죠. 뭐냐면 is overshadow, 가리다, 타동사죠. 그 책의 영향력이 가려진다 해서 수동의 형태 be plus pp, be plus pp. 선생님이 문법적인 설명을 많이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뭐 해석상으로 나오는 문법적인 설명, 뭐 이런 게 바로 어법 문제, 기말고사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은 뭐 자질구레한 어법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런 쪽보다는 이렇게 넓게 넓게 해석에 지장을 줄 만한 그런 어법, 이런 건잘 기억해 두세요. Many so-called 하면 소위 말해서 소위 이런 말이에요. 소위 많은 아동문학, literary 또 나왔죠? 문학이고, 클래식은 고전이에요. 아동문학 고전들은 많은, 소위 말해서 많은 아동문학 고전이 텔레비즈 하면요, TV로 나오다는 거예요. TV로 방영하다. 근데 이제 TV로 방영되다니까 B 플러스 텔레비즈, 이것도 B 플러스 PP, 수동태가 온다는 것도 뭐 여러분들은 해석하면서 참고하고요. 따라서 소위 많은 아동문학 고전들이 TV로 반영되고, The Resultant, 여기 밑에 Resultant, 그 결과로 생긴 새로운 Book Edition, 새로운 이제 또 책이 나오는 거죠. 이런 때 Edition은 새로 나오는 그책 또는 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책, 이 Book을 그냥 또한번 쓰는 거라고도 봐도 되는 거죠.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서 해석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 결과로 생기는 또 다른 책은 strongly, 강하게 suggested, 암시합니다, 또는 제안합니다, 또는 시사합니다. 뭐를? 또 대시 나오네요. 목적어 자리로. 그러면 절이 목적어일 거다. viewing, 보는 것이. 보는 것이 can encourage. 뭘 보는 거예요? TV로 보는 거죠? encourage, 장려하다, 또는 뭐 고무하다, 이런 거죠. subsequent는, 일단, encourage는 장려하다고요. subsequent는 뒤에 이어지는 그런 독서를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다가 보면, 이걸 책으로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like, wise, likewise. 마찬가지로 some television series, some television series 있죠?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television series들은 publish는 출판하다예요. In book form, 책의 형태로 출판하다인데, 책의 형태로 출판될 테니까 여기도 B 플러스 PP 이것도 좀 봐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